유리하다! 오늘은 지난번에 오색찬란 명품템을 공유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분명히 조롱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롱 섞인 걱정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로 유리 언니만 사는 거 말고 좀 대중적인 명품백, 뭐 검은색, 베이지색 이런 것들도 좀 공유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대중적인 디자인의 명품백들을 좀 모아왔는데 그냥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명품백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탈락을 시킬 때 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낱낱이 공개해드릴 테니까 단점 없는 명품백 찾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의 유리하다는 명품백 월드컵! 자, 일단 미니백부터 볼게요. 미니백. 자, 미니백입니다. 당연히 셀린드입니다. 아시죠? 지불놀이백. 핸드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도 되게 사실 애매해. 왜냐면 얘를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들잖아요. 저기 사타구니까지 내려. 한 요정도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 사타구니까지 내려가. 이러면은 사람이 비율도 좀 짧아 보이고 얘는 뭐 어디에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요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렇게 핸드폰이 쏙 들어가, 핸드폰이 들어가는 사이즈 백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화이트 백. 이것도 아마 그 디올팬에서 다 보셨을 텐데 이 두 개의 백 중에는 당연히 요 백이 압승입니다. 너무 작고 불편하고 핸드폰이 들어가거든요. 핸드폰이 들어가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좁아. 벌어지지도 않아. 어지간히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 끈이라도 새로 사가지고 달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 끈이 70만원이 넘어. 그러니까 내가 이 백을 살려보겠다고 돈을 더 써서 같이 망쳤지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혹시 디올에서 화이트 백을 사고 싶다, 꼭 이게 화이트가 아니어도 돼, 이 두 가지 디자인을 놓고 고민한다, 무조건 이거 사세요. 새들백이 더 비싸긴 해요. 그래도 훨씬 잘 쓰실 거예요. 뭐 할까요? 그레이? 아, 너 오랜만에 등장하네. 먼지 쌓인 거 아닌가 몰라. 뭐. 그레이 레이트백.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구매한 샤넬의 보이백인데, 제가 원래 보이백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블랙은 사고 싶지 않은데 그레이는 또 예쁘더라고요. 이 골드체인에. 자, 당연히 보이백입니다. 아시죠? 캔버스인데요, 지금 들었을 때도 이 가죽백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 조금 캐주얼한 스타일이 많은데 너무 레이디야. 그리고 여기다 끼고 다니면 여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자국 빡 나는 거. 잘못 산 후에템 백으로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가방장에서 나온 적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백팩. 자, 일단 그 워킹맘의 백팩으로 소개해드렸던 루이비통의 백하고요, 그 구하기 어렵다는 샤넬 가브리엘 백팩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는 당연히 가브리엘 백팩입니다. 왜냐면 이 백팩이 참 다 좋아. 뭐가 많이 들어가고 다 좋은데 이렇게 등에 맸다가 뭘 물건을 꺼내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단계를 거쳐야 안에서 물건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조금 덜 다친 채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백팩은 냉간하면 사지 마세요. 교복과 함께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뭐 좀 단계가 걸리건 좀 무겁건 크건 상관없는 때잖아요. 뭐가 책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때잖아. 이렇게 큰 백팩은 제가 의외로 잘 쓰진 않더라고요. 언제 쓸 거예요? 제가 그 유럽 여행 갈 때 쓸게요. 유럽 여행 갈 때 백팩 메면 안 되지. 도난 당한다던데. 복대 차야 되잖아. 언제 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유럽 여행용 복대를 새로 사야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색 백. 제가 또 베이지색 백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샤넬의 호호백, 보테가 베네타의 유명한 백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르메르. 아니, 르메르는 여기에 르메르라고 안 써놓으니까 내가 모르잖아. 예, 르메르 백, 보테가 베네타, 이 샤넬 중에는 일단 보테가가 먼저 아웃이에요. 그렇게 무거워. 그렇게 무거운 데 비해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요만큼만 담고 다녀야 돼서 사실 내용물은 미니백만큼 밖에 안 들어가고 무겁게는 오지게 무거운 이 백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2위가 이제 르메르의 크로아상 백인데, 젊어 보이고 첫 번째 사람이 패셔너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 백을 두고 이거 브랜드 어디 거였지 했던 것처럼 가격이 싸지 않거든? 베이지색은 한 개만 살 거야. 그럼 이거 사지 마세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또 이제 이 친구가 윈업니다.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 공교롭게 제가 이 백을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김고은님의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야. 이걸 누구도 그렇게 막 원하는 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는 백이 된 거예요. 우연찮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잘 들었어요.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정말 저는 클래식 백보다 훨씬 잘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숄더백, 크로스백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가장 좀 고르기가 어려웠던 백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샤넬의 캐비어에 구하기 어려운 코스메틱 백이에요. 이거 매장에서 보신 분? 전 최근에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이것도 본 적 없을걸? 이 둘 다 지금 매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구찌 백이 내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백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쁜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너무 좋고. 아, 그래서 이제 이 백을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고칩니다. 훨씬 편했어요. 소장하기에는 이제 샤넬이 더 좋은 백일지 몰라도 실제로 들고 다녔을 때 빈도로 따지면 제가 구찌를 훨씬 많이 들었어요. 다 단계의 문제야. 일단은 크로스로 하기엔 약간 여기가 둔탁해요. 그리고 이걸 열려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야 돼.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든 백은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툭 열고 툭 닫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나 브랜드랑 관계없어, 편한 게 최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빅백이 남았습니다. 어우, 제가 또 최근에 사가지고 기쁨의 쾌재를 불렀던 이 백이 등장. 이게 뭐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요거하고 에르백.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에르메스에 줄 서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에르메스 백 중에 가격이 저렴한 데 비해 사이즈도 크고 조금 패셔너블해 보이는 제 인생 최악의 백입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닫을까요? 이거 열고 닫다 승질배려. 이렇게 잘 꽂아서 이렇게 잘 들고 다니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잘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열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열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약간 키 크고 좀 느신하고 좀 멋있게 옷 입는 친구들.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여기 열어서 넣으면 장땡이잖아. 무조건 편한 거 사셔야 돼. 아, 아직 하나 남았네. 미디움 백이에요. 이건 시즌 백으로 나왔지만 인기가 많아서 최근에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클래식 백이죠. 빈티지 2.5. 아, 악순이죠. 이거는 정말 인생백. 왜냐면 얘가 사이즈도 크고 많이 들어가고 좋은데 시크한 맛은 없어. 뭔가 로맨틱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새카매. 베이지 컬러나 다른 컬러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여름에 들게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걸 들 바엔 항상 이걸 들더라고요. 2.5백이 쓰입니다. 월드컵 이제 16강전이 끝났고요. 8강전으로 돌입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백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불놀이 백을 가볍게 이기고 올라온 셀린드의 백과 하얀색 디올 백 중에 이제 큰 걸 사라라고 했던 이 두 가지 백. 자, 이 둘 중에는 셀린드입니다. 가격 차이가 두 배야. 무게도 두 배야. 지금 너무 무거워. 그리고 사실 이 백은 이렇게 드는 것도 있는데 크로스를 하나 더 사야 돼. 그게 100만 원이 넘어. 600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너무 비싼 백인 거죠. 보기에는 셀린드가 훨씬 작아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걸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밑에가 거의 이제 활용도가 없거든. 직접 써본 입장에서 이 둘 중에 뭘 사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팩을 해볼까요? 없어서 못 산다는 그 가브리엘 백팩과 2.5. 백팩 사지 마. 구하기 어렵다고? 구하지 마! 어지간히 불편해. 이렇게 백팩으로 진짜 매잖아요? 내 등판이 있는데 얘는 작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 제발 그렇게 뒤로는 안 맸으면 좋겠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2.5랑 제가 봤을 땐 같은 가죽인 것 같거든요? 얘는 각이 잡혀 있고 얘는 항상 꾸겼다 폈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훨씬 빠르게 낡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들고 갔는데 그거 한 번 들었다가 엄청 낡아서 왔어, 지금. 그리고 이제 구찌하고 최근에 요거 이렇게 두 개 샀던 거. 일단은 이제 얘는 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짧게도 되고 길게도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도 멜 수 있고 요렇게도 멜 수 있는 백이어서 둘 다 활용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구찌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이거는 앞으로도 다른 컬러도 나올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뭘 산다 그럼 저는 이걸 살 것 같아요. 구찌의 어떤 장식은 있는데 구찌라고 써있지 않아서 저는 이 백이 너무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아, 아직까지 굳이 단점 모르겠는데 얘도 굳이 단점이 없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빅백 가겠습니다. 샤넬의 이 백과 김고은보다 내가 먼저다 했던 베이지색 백. 베이지색입니다. 너무 흔하잖아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샀을 때만 해도 길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이 백을. 근데 요즘에 진짜 이 백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흔템이 돼버린 건 사실이고 이걸 들었을 때 사람이 뭔가 더 몽글몽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 굳이 무게도 따지자면 훨씬 무거워요. 잘 가, 다들. 자, 이제 대망의 4강전. 일단 작은 백부터.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구찌 백과 셀린느 백입니다. 셀린느의 승입니다. 이제
갈 때 됐어. 오래 버텼다. 잘했어. 열심히 싸웠어. 형형색색의 이 구찌의 스트랩이 조금 룩을 탈 수밖에 없죠. 요즘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알다시피 옷도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투머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백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진짜 치열했다. 사실 제가 출근할 때 가장 많이 매는 백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진짜 룩을 안 타는 건 2.5.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보이면서 꼭 사세요. 정말 잘 드실 거예요. 마지막 결승전에 오른 두 개의 백입니다. 작지만 알찬 셀린느 백이냐, 오랫동안 사랑받은 빈티지한 매력이 돋보이는 샤넬 2.5 백이냐, 당신의 선택은? 그래, 결심했어. 작고 귀여운 셀린느. 그래, 결심했어. 역시 넉넉한 백이 최고지. 샤넬의 2.5. 이 모든 백들을 다 갖다 버리고 딱 한 개만 쓸 수 있어. 그럼 너 못 쓸래? 라고 생각하니까 딱 정해지더라고. 바로 샤넬의 2.5입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들면 쇼핑백 또 들고 다녀야 돼. 진짜 그 무엇도 타지 않아요. 제가 후드티를 입을 때도, 봄버 자켓 입고 막 이럴 때도 잘 맵고, 굉장히 그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이 사이즈가 좋아요. 2.5는 클래식의 미디움하고 라지 사이의 사이즈예요. 딱 좋은 거야. 난 이 사이즈가 제일 좋아, 내 몸에. 그냥 착이야, 착. 그리고 이 가죽이 많이 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 유리야, 너는 지구상에서 그 모든 명품을 쓸 수 없어. 단 하나만 써야 돼. 그래서 저는 2.5백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피디님이 나한테도 뭘 물어봤어. 남자 배우 중에 누가 탑이냐. 그 나는 공유다. 저에겐 마치 명품 백계의 공유 같은 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커피 프린스 나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멋있어. 우리 남편이랑 공유랑 동갑이야. 우리 닮아! 아이씨 미쳤나 진짜. 안 돼, 안 돼. 진짜 약간 공룡상이야. 아니 그게 공룡도 공룡은 약간 곱상하게 생긴 초식 공룡 같은 느낌이면 그 날아다니는 공룡 있지. 인형? 공룡이 지금 종이 한두 종이야? 아직도 다 못 밝혔어 그 많은 공룡을.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유리아다의 그 남편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목소리가 좋으시다, 잘생긴 것 같다,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댓글 남기시는 유리알들이 있어요. 그를 미화하지 마세요. 그가 그걸 보고 키득키득 좋아할 때마다 제가 너무 짜증이 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명품백 월드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공유님으로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콘텐츠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품백을 살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나면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다 합리화를 시켜. 근데 저는 아 이거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점들을 조금 솔직하게 말해드렸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가방은 가방일 뿐이고 나를 도와주는 물건이잖아요. 무조건 편해야 된다. 가볍고 잠금장치가 잘 열리는 백으로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단 하나의 백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난 저걸 택하겠다 라는 백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명품백은 또 무엇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요즘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